흑인 남자랑 사귈 수 있나요? 저도 결혼까지는 모르겠는데 연애는? 한 흑인 남자가 있으시면은 본인한테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? 스몰 토킹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실례 안 된다면 그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번호 대 좀 줄 수 있나요? 한국어 잘하시네요. 아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남자 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키요. 네, 제가 좀 큰 편이다 보니까 좀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. 혹시 키 몇이세요? 저 72. 흑인 남자랑 연애할 수 있나요? 좋다고 생각해요. 네. 왜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? 요즘에는 뭐 인종, 옛날에는 인종차별이 좀 되게 심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인종차별에 이제 맞서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여러 인종들을 받아들이고 쉽게 다가가는 약간 추세이다 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흑인 남자랑 그 사귀면서 혹시 주변에 지인들이 혹시 어떤 반응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? 싫다고 하진 않고 그래도 좀 새롭고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남자 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냥 가치관? 전반적인 가치관 뭐 그냥 그런 돈의 가치관이라거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외모적으로는? 외모적으로도 중요하죠. 어떤 스타일도 클리는 건가요? 깔끔한 사람? 뭐 잘생기고 외모가 잘생겼다 못났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냥 깔끔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생각할 때 흑인 남자랑 사귈 수 있나요? 저는 문화적으로만 맞다면? 예를 들어서 뭐 그 언어도 제가 영어를 잘하거나 그 사람이 한국어로 잘해서 대화만, 사랑만, 마음만 통한다면 괜찮지 않나? 그럼 만약에 이 흑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럼 본인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지금 외국인 친구들 만날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먼저 궁금해할 것 같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그래야지 이제 본인 저와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만났는지. 만약에 한 흑인 남자 본인한테 그 관심 있으시면은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? 자연스럽게? 그러니까 막 꼭 인종 대 인종이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는 그냥 그런 자연스럽게? 그러면은 그냥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런 식으로. 그 자연스럽게 혹시 너 간략하게 써놓은 것이 네 너무 애매해가지고 네. 그냥 관심 있어가지고 번호로 물어본다거나 커피 마시고 뭐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만나다 보면은 뭐 마음이 만나면 맞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, 뭐 친구로 남는 거고. 실례 안 된다면 그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번호 대 좀 줄 수 있나요? 한국어 잘하시네요. 아 이런 식으로? 네. 그렇게 다가오면 오히려 뭔가 저 사람은 나랑 맞맞을까 아니라 연락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남자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일단 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180이 넘었으면 좋겠고요. 본인이 키 몇이세요? 저는 164요. 본인이 흑인 남자랑 사귈 수 있나요? 네. 저는 되게 멋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런가?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만날 것 같아요. 일단은 왜 그 멋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? 저는 조금 태닝한 피부를 좋아하는데요. 그런 걸 선호하면서부터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. 뭔지 모르게. 만약에 한 흑인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본인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뭔가 일단 국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에 좀 놀라워할 것 같은데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놀라워할 것 같고 그냥 잘 만나라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한 흑인 남자가 있으시면은 본인한테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? 일단 좀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줬을 때 하는 방식이 좀 스몰 토킹을 먼저 해주는 방식이어가지고 그렇게 다가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막 갑자기 들이대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? 이런 거보다 아 뭐 하고 계세요? 막 이러면서 좀 스몰 토킹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남자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키랑 성격? 그리고 자기 관리 하는지. 키 얼마 정도 커야 되나요? 제가 커서 한 185. 본인이 키 몇이세요? 68이요. 저는 키랑 몸이요. 키 몇 센치까지 컸으면 좋겠어요? 185 이상이 좋아요. 제가 또 키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얼굴은 조금 좀 못생겨도 키가 크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흑인 남자랑 사귈 수 있나요? 네, 저는 주변에 흑인 친구도 있고 성격 맞고 마음 맞으면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인종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국적이나 이런 거는. 만약에 그 흑인 남자랑
그 살고 있으면서 본인이 주변에 있는 뭐 지인들이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요즘은 많이 사람들이 시야가 넓어져서 다들 좋은 반응일 것 같아요. 네. 요즘엔 근데 유튜브에 약간 외국인이랑 사귀는 분들이 좀 많아서 국제 커플이 그런 편견은 없을 것 같아요. 부모님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차피 제가 좋아해서 만나는 제 인생인데 굳이 부모님의 의견이 막 반대가 심해도 제가 좋아하면 만날 것 같아요. 한 흑인 남자 있는데 본인한테 관심 있으면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?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. 그냥 친구처럼 그냥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본인들이 흑인 사람이랑 싸울 수 있나요? 잘 맞는 분하고 있으면 흑인은 상관없어요. 그런 거 인종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과 소통 잘 되고 잘 맞는다 싶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만약에 흑인 남자랑 그 사귀고 있으면서 본인이 주변에 있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는 좋대요, 외국인. 부모님은 뭐 딱히 제가 만난 사람한테 신경 안 쓰는데 친구들이 어디서 만났어? 약간 이런 소리 듣고. 뭐 남자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피지컬, 든든한 거? 저는 성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들이 흑인 남자 사귈 수 있나요? 저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. 워낙 오픈마인드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국적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만나볼 의향은 있다?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근데 만약에 딱 봤을 때 뭐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제 이상형에 가까우신 분이라고 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남자 좋아하신 건가요? 저는 좀 약간 잘 꾸미는 사람? 좀 외적인 성격도 중요하긴 한데 외적인 것도 좀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.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. 흑인 사람들이 연애할 수 있나요? 저 진짜 개인적으로 좀 인종차별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흑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 흑인의 이미지가 되게 유머스럽고 재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. 저도 언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통한다는 친다는 그 기준만 언어적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진짜 상관없이 사귀어보고 싶을 것 같아. 피지컬도 뭔가 좀 좋지 않아요? 아닌가? 네, 키도 네. 크고 약간 피지컬이 좋다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모르겠네요. 남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키요. 얼마나 컸으면 좋겠어요? 180 이상? 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. 본인이 키 몇이세요? 저 165요. 저는 성격이요. 착한 사람. 전 몸이요. 흑인 남자랑 사귈 수 있나요? 완전 가능해요. 저는 좋아해요.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? 섹시하고 요즘 틱톡에서 흑인 남자분들이 춤추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그 춤추는 영상을 보고 조금 많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너무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. 흑인 남자분들이. 춤을 못 추면은?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춤 못 춰도 너무 스타일이 그냥 흑인 분들이 너무 좋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원하는 남자 한국 남자로 치면은 저는 까만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. 태닝하거나 네, 그런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결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사람이 좋고 잘 맞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저도 결혼까지는 모르겠는데 연애는 가능해요. 완전히.